안녕하세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중국 마약왕 살해 명령을 내렸었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선관위 코멜렉은 미루 시스템즈를 2025년 선거에 사용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지 가르시아 선관위원장 등 7명이 입찰 과정에 부정이 있다고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미루 시스템 사용을 재확인했습니다. 미루와 1,800만 페소 상당의 계약이 일시적으로 지장을 받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빰빰과 클락필드에서 자동차 절도단이 체포되었습니다. 모집책이 교사를 모아 대출로 새 차를 사게 합니다. 새 차가 출고되자마자 범죄 조직이 이 차를 훔쳐 가짜 번호판과 ORCR을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 300여 대를 절도해서 비콜, 바기오, 비사야스, 민다나오 지역들에 팔아넘겼습니다. 교사의 이름으로 된 차이기 때문에 은행은 교사에게 재정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들이 교사를 타켓으로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반반시장 앨리스 구호와 동행했던 두 명이 인도네시아에 구류 중이라고 내무부 장관 베너 아발로스가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여전히 앨리스 구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번 태풍 카리나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가 47억 2천만 페소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생산량으로는 6만 8,690톤입니다. 피해 농민은 13만 7,999명입니다. 쌀 피해가 10억 8천만 페소, 1만 8,629톤으로 가장 많은 피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3명의 중국인 마약왕을 살해하라고 지시했었다고 2명의 제소자가 밝혔습니다. 페르난도 마그다다로와 레오폴도 탄주니어가 하원 청문회 중에 밝힌 내용입니다. 2016년 자신들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감옥에 있는 중국인 마약왕을 죽이면 석방과 100만 페소를 약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그들을 칼로 찔러 동시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파디아 장관과 전화 통화하는데 임무 완수를 축하하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도 그들은 석방되지 않아 그 일을 직접 지시했던 경찰들에게 크게 화가 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8%의 필리핀어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웰컴 라게스마 장관이 내년도 예산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 9.4%였는데 2024년에는 6.8%로 줄었습니다. 100만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경부는 정보통신부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재원 36억 8,100만 페소를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바대로 필리핀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디지털 전환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1만 3,462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전국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파리올림픽에 참석했던 3명의 체조선수와 1명의 골퍼에게 각각 100만 페소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선수단을 접견할 때는 이 선수들이 이미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일정을 잡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라냐키 시의 사기범죄 소굴을 급습하여 99명의 용의자 중 67명의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2시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59명의 중국인, 32명의 필리핀, 4명의 말레이시아, 2명의 버마, 1명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 등입니다. 이들은 암호화폐와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관위는 2025년 선거에 참여를 신청한 130여 개의 정당을 불허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9월 말에 나옵니다. 약 200여 개가 신청하여 현재 30여 개가 승인되었는데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반반시장 앨리스 구호와 함께 출국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된 쉴라 구호와 카산드라 리용가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법무부 대변인 에티 미코 클라바노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목요일 오후 필리핀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한 명은 자매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국가수사국은 이들을 일단 구금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구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충전된 전기 오토바이 e-바이크가 불타면서 옆에 SUV도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라구나 비난시티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배터리에서 시작되어 전기 오토바이가 전소되었습니다. 당국은 전기 오토바이를 햇빛 아래나 뜨거운 곳에 두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밤샘 충전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쾌존 씨는 엠폭스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 중 일부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 41명의 접촉자 중 28명이 타이비린 직접 접촉자입니다. 그런데 이 28명 중 일부는 경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에서 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스파에서 건네받은 고객들의 정보 중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왁강수 미가오. 왁강수 미가오. Let us speak again. 왁강수 미가오. 왁강수 미가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